치아 삭제를 거의 하지 않고 라미네이트를 치료를 해서 거미 스마일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어박 11 치과 최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미 스마일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거미 스마일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성형수술이나 뭐 치과 진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미 스마일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웃거나 말할 때 위에 치아를 덮고 있는 잇몸이 좀 과하게 보이는, 웃을 때 이렇게 잇몸이 많이 올라가서 분홍색 잇몸이 많이 보이는 상태를 통칭해서 뜻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사실 잇몸이 보이는 게 뭐 나쁜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 뭐 유명인들이 잇몸이 보이는 걸 가지고 개그의 소재로 삼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가지고 재미를 이끌거나 했기 때문에 내가 잇몸이 많이 보이거나 그런 분들이 본인의 잇몸 보이는 걸 좀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 느껴지고, 사실 입술과 잇몸에 이 비율이 맞지 않다 보면 웃을 때 당연히 잇몸이 많이 보이게 되고, 반대로 입술이 너무 길거나 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할 때 치아가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거미 스마일 치료를 고민하시기 전에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젊을수록 말씀을 하시거나 웃을 때 치아가 많이 보이게 되고,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하거나 웃을 때 윗니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거미 스마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30대 초반 이하에만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극히 드물게는 그 이상의 연령에도 나타나게 되지만, 40-50대에 대해서 나 잇몸이 많이 보이는 거를 좀 개선하고 싶어 해서 오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젊은 시기에 나 잇몸이 보여서 이게 좀 컴플렉스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냐 하면, 먼저 입술이 길거나 긴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입술을 짧게 올려 붙이는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 요 입술의 길이나 긴장보다는 잇몸 길이가 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웃으면 치아는 적게 보이고 잇몸이 많이 보이니까, 치아가 적게 보이는 경우는 치아를 많이 보이게 잇몸을 레이저로 조금 다듬을 수도 있고요. 잇몸 뼈가 긴 경우는 수술이나 교정치료를 통해서 잇몸을 조금 위로 올리게 됩니다. 치아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잇몸도 같이 올라가고 잇몸뼈도 올라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치아가 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교정도 하고 그래도 잇몸이 많이 보인다고 하면, 요쪽 부위 웃을 때 요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 있거든요. 활짝 웃으면 여기 올라가는데 요 근육이 좀 덜 올라가도록 요 부위에 보톡스를 이제 주입하게 되면 요 근육이 좀 긴장을 덜 하니까 웃어도 잇몸이 많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미 스마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입술 이 내려와서 안 보이게 되지만, 지금 당장 그게 너무 싫다고 하면 치아가 짧은 경우는 치아를 길게 하는 방법, 레이저를 이용해서 잇몸 성형을 하거나, 잇몸 뼈나 치아를 싸고 있는 이 길이 자체가 길다 그러면 교정 치료나 뭐 수술을 통해서 그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교정치료는 이 치아를 전후로 움직이는 거는 용이한 편이고, 상하로 움직이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를 위로 올리려면 뭔가 위에서 이를 잡아 당겨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물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면이 있고, 그래도 최근에는 교정치료 시에 여러 가지 뭐 미니스크류라든가 플레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적인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 스마일이 많이 완화가 되겠죠. 치아를 잇몸으로 올리는 경우는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좀 천천히 해야 돼요. 너무 빨리 올리거나 하면 치아뿌리가 흡수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미 스마일 치료는 일반적인 교정 치료보다는 30-40%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급속 교정은 치과 치료가 가능한 분은 다 가능하고, 당연히 치아 이동 방향의 거리에 따라서 그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급속 교정도 가능하겠죠. 거미 스마일 치료는 기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해외에서 오는 경우가 꽤 이제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적인 얼굴을 가지신 분들도 오는데, 잇몸이 많이 보이는 거죠. 많이 보이는 시간이 없어요. 한국에 일주일밖에 못 있어요. 그러면 교정 치료는 어려우니까 치아 삭제를 거의 하지 않고 라미네이트 치료를 해서 거미 스마일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웃을 때 치아가 짧았던 게 시술하고 나면 치아가 길어지면서 잇몸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일주일 만에 스마일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비용은 조금 들 수 있으나 아주 만족스럽게 치료받고 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최단기간에 끝내는 거는 그런 치료가 있고, 조금 기간을 여유 있게 둘 수 있다고 하면 교정 치료와 잇몸 성형, 더 나아가서 라미네이트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거미 스마일 쓰고 예쁘고 잘생긴 애 되게 많잖아요. 별로 없는데. 조금 귀여워 보이고 환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잇몸 색깔이 선홍색이라고 그러는데, 코랄 핑크라고, 우리 잇몸 색깔이 건강한 잇몸은 그런 색깔의 잇몸, 그리고 치열이 가지런한 경우는 그나마 그게 매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젊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치열이 삐뚤하거나 잇몸 색깔이 어둡거나 그러면 그게 좋은 요소가 되기는 어렵죠. 거미 스마일을 꼭 치료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활짝 웃게 되면 삐뚤한 치아가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어두운 잇몸도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미 스마일을 치료하지 않더라도 삐뚤한 치아나 어두운 잇몸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치료하셔서 더 자신있게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미 스마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거미 스마일 이 현상이 꼭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잇몸이 보이는 거로 인해서 내가 웃을 때 위축이 되거나 컴플렉스라 생각을 하시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래 해보시는 게 좋겠고 나는 뭐 잇몸 보이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다 그러면 관리만 잘 하시고 그 상태로 그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지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은 거미 스마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